73번이요. 와우, 73번은 식을 변형시키는 문제네요. 잘 보시면요. 얘는, 등식을 위의 모양과 좀 비슷하게 바꾸는 게 핵심이네요. 그래서 로그 2, x-1 플러스 1, x-1이 있는데, 얘를 어떻게 뭐 x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, x-1, x-1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바꾼다. 그러면 로그 2t 플러스 1, t 이렇게 되고, 로그 1을 안에다 넣으면 로그 2의 2t는 t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럼 얘는 뭐가 돼? 얘는 2t는 2의 t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. 식을. 이해되셨어요? 그러면 2t는 2의 t승 요 모양이 2x는 2x와 모양이 좀 비슷하다. 근데 사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랑 아이고, 좀 이렇게 그려야겠지? 직선 그래프랑 이렇게 했을 때요 교점이 1과 2라는 걸 의미해요. 그죠? 그럼 당연히 원래는 아이고, 그 그림 좀 제대로 그릴게. 손 너무 여리 그렸지? 자,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1, 2 이상하다, 그림이. 응? 그냥 보세요. 이렇게 교점이 있다고 했을 때, 요 형태의 모양을 찾아주면 어떻게 돼? ET는 ET승. 그러니까 요 직선이 요 지수함수 그래프보다 더큰 범위는 원래는 1에서부터 2 사이인 거죠. 그래서 1에서부터 2 사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,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2 사이다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근데 T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? X-1이라고 그랬잖아. 여기서 x는 몇이니? 2에서부터 3 사이.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요 형태에서 그래프의 범위를 요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뜻은 직선의 그래프가 지수함수 그래프보다 큰 범위를 구하시오. t일 때 이렇게 바꿔 쓸수 있잖아요. 그래서 t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t는 사실 치환한 거니까 원래의 범위를 구한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x는 2, 3이니까 둘다 하면 5 이렇게 나옵니다. 요 형태를 바꿔주는 게좀 어렵네요.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세요.